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간단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짠! 이건데요. 이게 바로 중국 당면이란 거예요. 여러분, 먹방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당면 두께가 완전 넓적해가지고 진짜 두툼한 그 당면을 보셨을 텐데, 당면은 또 어디에 들어있는 당면이 가장 맛있냐? 찜닭에 있는 당면이 가장 맛있죠. 그래서 오늘은 찜닭도 만들고 중국 당면도 같이 넣어서 먹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손질된 닭한 마리, 물, 후추, 간장, 설탕, 청양고추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운고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액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생략 가능하고요. 다진마늘, 당근, 감자, 깻잎, 파. 야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중국 당면입니다. 먼저 이 중국 당면은요, 일반 당면하고 다르게 불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구입처도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전 그냥 인터넷에서 중국 당면 검색해서 산 거거든요. 이거를 찬물에 불리고요. 한 8시간 정도 불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뭐 내일 해먹어야지 하면 전날에 이렇게 불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불려온 건데요. 요게 안 불린 거고, 요게 불린 겁니다. 1, 2 정도 더 넓어졌고요. 더좀 탱탱해졌어요, 얘가. 찬물에 절단된 닭을 넣고요. 후추도 좀 넣고. 찬물에 이렇게 넣고, 이제 끓여주는데요. 끓고 나서 5분. 그러니까 물이 끓기 시작한 뒤에 5분 정도 지나면 불을 끌 거예요. 노란 기름기들. 기름기하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닭뼈 마디마디 보면은 피 보이죠? 피 고인 거. 이런 거 빼주고 불순물 같은 거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저는 감자를 준비했고요. 감자 또는 고구마. 안 넣으셔도 돼요. 이게 집마다 뭐 써는 방식이 다 있어요. 도톰하게 썰어서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정사각형 해가지고 이 테두리를 다 정리를 해요. 갈비찜이나 보면은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당근이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이 져 있잖아요. 이 각이 익으면서 물러지면서 이렇게 얘네들끼리 막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뭉툭해져요. 그래가지고 국물이 탁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밤톨 모양처럼 동그랗게 깎아내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탁해져도 뭐 국물은 맛있으니까 탁하든 말든, 파는 어슷어슷. 아, 자기 마음대로 파는. 깻잎도 좋아하면 넣고요. 깻잎은 길쭉길쭉하게. 근데 너무 좁게 썰면 안 돼요. 왜냐면 깻잎이 다들 아시겠지? 야채 같은 거 들어가면 진짜 엄청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이 정도? 꽁다리 싫어하시면 꽁다리 이렇게 제거해주고요. 밤이나 고구마 이런 거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번 물렁한 거에는 뭐 청양고추, 아니면 팽이버섯, 무슨 새송이버섯, 버섯류드, 다른 것들 더 추가해도 되고요. 단단한 거 1번, 물렁한 거 2번,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게요. 간장, 설탕, 물엿도 가능해요. 액젓, 생략 가능합니다. 다진 마늘, 다진 파도 넣어도 돼요. 한번 설탕을 녹이고, 물. 여기서 맛을 한번 봐보세요. 물과 섞어가지고 딱 양념장을 먹었을 때, 찜닭에다가 누가 물을 엄청 많이 부어놓은 것 같아. 이런 맛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딱 먹었을 때 간이 딱 맞으면 안 되고, 간은 좋았는데, 여기다가 누가 물을 많이 부었네? 라고 느낄 정도. 5분 정도 끓었습니다. 이렇게 끓으니까 막 이렇게 거품 같은 게막 둥둥 떠다니죠. 불순물들이. 이런 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흐르는 물에 막 한번 헹궈온 상태거든요. 아직 온기 남아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엄청 빡빡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그 불순물만 제거한다는 식으로. 냄비에 이제 닭을 넣고 양념장. 제가 양념장에다가 후추 넣는 걸 깜빡했어요.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후추도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착한 애들. 순서 1번. 청양고추나 매콤한 고추도 같이 넣어주고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찜닭은 약간 칼칼한 게 맛있죠. 끓기만 시작하면은 25분 안에 끝납니다. 끓기 시작한 뒤에 시간을 재서 15분간 뚜껑을 닫고 이대로 끓여주세요. 15분이 지났으면 이제 뚜껑을 열고요. 한번 뒤적거려주고 뚜껑을 열고 10분을 다시 끓여줍니다. 지금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감자하고 감자, 당근 이런 건 다 익은 상태입니다. 푹 들어가죠. 불린 중국 당면. 물이 반쯤 있을 때 불린 중국 당면을 넣고 이때는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이게 중국 당면 뭐 먹는 방법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당면을 불린 뒤에 뭐 끓는 물에 10분이나 8분 정도 데친 뒤에 이제 같이 뭐 양념 같은 거 소스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당면에 양념이 잘 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불려놓고 이렇게 바로 국물이 조금 자작하게 있을 때 당면을 넣고 같이 끓여주는 게 당면에도 맛이 더 들기도 하고 더 맛있어요. 뭐 파, 버섯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한 1-2분만 기다려주세요. 중국 당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고요. 제가 10봉지 샀거든요. 10봉지 사길 잘했습니다. 다 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중국 당면으로 다양한 요리 만들고 먹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중국 당면 원하시는 그런 요리 있으면 어떤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 것들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난 찜닭 국물이 조금 있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뚜껑을 닫고 15분,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10분이라고 했잖아요. 뚜껑을 닫고 20분을 하시고요. 뚜껑을 열고 중국 당면 넣고 그 다음에 5분간 더 조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찜닭을 만들어보고 찜닭 안에 중국 당면까지 진짜 맛있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